자, 오늘은 주식회사 곽부장 곽영훈 대표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입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는 어떤 섹터 주목이 됐나요? 네네, 오늘 금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제지업종이라든가 골프, 사료 음식료 쪽에 이제 주목이 갔는데요. 그 중에 저는 제지업종에 좀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펄프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기대감의 재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펄프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최근에 좀 이어지면서 뭐 시장에서는 이제 펄프를 원자재로 이제 사용하는 제지 등의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재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은 관련된 펄프 가격이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아지고 있는 거죠. 이 국제 펄프 가격 상승 이후로는 뭐 캐나다 서부 지역의 홍수로 인한 공급망 악화, 핀란드 임업그룹 파업 장기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뭐 결론적으로 국제 펄프 가격 상승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무림 PMP도 있고요. 무림 SP도 있고 그리고 깨끗한 나라 등등등 무림 페이퍼도 있고요. 이런 골판지 관련된 종목들이 기존에 한번 움직였습니다만은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원자재의 상승과 관련해서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제재와 사료 그리고 또 리오프닝 기대감 돋보이고 있는 골프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장에는 또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고 하니까요. 펀더멘탈이 좋고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 개선세가 나오는 종목을 보는 게 좋겠죠. 무림 PM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상으로 먼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이제 12월 저점을 해서 펄프 가격의 빠른 회복세에 의해서 올해 실적이 예, 좀 좋게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 제지 부분에 이제 견조한 이익 성장과 펄프 부분의 흑자 전환으로 인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재무적 적정 가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할인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뭐, PBR 개념으로 말씀드리면은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0.48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차트와 수급 관점에서 살짝 들여다보면은, 차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도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중기적으로도 이제 상승 트렌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관 수급은 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도 세력은 외국인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외국인은 지난 그 중기적 관점 20일간에 한 22만 주 정도 순매수세를 기록을 했고 최근에 5일간에 뚜렷한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19만 6천 주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에 주목하면서 무림 PMP 주목하자고 말씀드리고요. 4,870원입니다. 하단만 좀 제한하겠습니다. 4,600원 이렇게 제한하시고 목표가는 7,000원까지 중간에 트레이딩 관점이든 끌고 가시든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